찬미 예수님, 오늘은 1월 11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매일 하는데 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학생은 공부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겠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일하기보다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고 싶은 사람은 복권 하나 사놓고 밤새 기도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던 기도마저 때려친다면 그 사람은 초월적인 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인간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시려 분주하십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병자들을 고쳐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피곤도 하고 힘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인고하십니다. 그러니 사명을 마치신 후에는 푹 주무시고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한 시간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채우고 하루를 사는 것과 영적인 힘은 없고 하는 일에 쫓겨 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와 세상에 휘둘려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꼭 무엇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미숙한 기도입니다. 몸에 근육을 단련하듯 영적인 단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우경을 긋고 밥 먹는 것과 성우경을 긋지 않고 밥 먹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암 환자인 자매가 일주일 머물며 모든 것을 기도화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하느님은 고통을 통해 자매를 성화시키고 순수한 어린이의 마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바쁘게만 살던 사람을 멈추게 할 때 고통을 허락하시어
쉬게 하십니다. 우리는 쉼 없이 달리기만 할 수 없고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고 때로는 시동을 끌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늘 생활하시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